厳しさを増す国際情勢の中でしっかりと国益を守り抜いていく、また憲法改正等困難な課題について共に一体となって取り組んでいきたいと。가해자인 일본이 적반하장으로 오히려 큰 소리치는 상황을 결코 좌시하지 않겠습니다. 도전에 굴복하면 역사는 또다시 반복됩니다. 도전을 이겨낸 승리의 역사를 국민과 함께 또 한 번 만들겠습니다. 예, 일본의 백색 국가 제외 결정 이후 이제 관심은 우리 정부가 어떻게 대응할지로 모여지고 있습니다. 주말에 이어 오늘도 청와대와 정부 모두 대책 마련에 분주한 움직임을 보였는데요. 먼저 청와대 연결해서 관련 내용 살펴보겠습니다. 성연철 기자 나와 계시죠? 네, 청와대에 나와 있습니다. 예, 지난주 금요일에 일본이 우리나라를 화이트리스트 국가에서 제외했고 당일 바로 긴급 국무회의가 열렸어요. 문재인 대통령이 다시는 일본에 지지 않겠다 이런 발언을 했는데 오늘 수보회의에서도 관련된 내용이 있었죠. 어떤 메시지였습니까? 네, 문 대통령은 오늘 수보회의를 주재하면서요. 일본은 결코 우리 경제의 도약을 막을 수 없다. 오히려 경제 강국으로 가는 우리의 의지를 더 키워주는 자극제가 될 것이다 라고 말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문 대통령은 그 남북 경제 협력을 통한 평화 경제를 일본발 무역 보복 조처의 돌파구로 제시를 했습니다. 문 대통령은 일본 경제가 우리 경제보다 우위에 있는 것은 경제 규모와 내수 시장이라면서 남북 간의 경제 협력으로 평화 경제가 실현된다면 우리는 단숨에 일본 경제의 우위를 따라잡을 수 있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예. 그러면서 문 대통령은 이번 일본의 무역 보복 조치를 겪으면서 평화 경제의 절실함을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었다라면서 평화야말로 세계 어느 나라도 가질 수 없는 우리만의 미래라는 확신을 가지고 남과 북이 함께 노력해서 나갈 때 비핵화와 함께하는 한반도의 평화와 공동 번영을 이룰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를 했습니다. 예, 남북 경협을 통한 평화 경제를 강조한 건데요. 그 배경은 뭔가요? 네, 우선은 문 대통령이 지금 다소 답보 상태이지만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에 박차를 가해서 남북 경협을 확대를 하면 일본에는 없는 우리 남북 7,600만 규모의 내수 자급 경제가 가능하다는 것을 밝힌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한반도 화해와 평화 국면에서 계속 그 딴지를 놓으면서 대결 구도를 유지하려는 아베 신조 일본 정부의 시도는 결코 성공할 수 없다는 의지를 표시를 했다는 해석도 있습니다. 이거와 관련해서 청와대 관계자는 아베 정부는 경제 도발을 통해서 한반도의 새로운 평화 질서에 계속 균열을 시도하고 있다라면서 문 대통령은 이런 일본의 의도에 아랑곳 없이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를 지속적으로 추진해가겠다는 뜻을 밝힌 것이라고 풀이를 했습니다. 네. 일본의 경제 보복이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와도 관련이 돼 있는 것 같다. 이런 인식도 배경에 좀 깔려 있는 것 같네요. 오늘 그 김상조 청와대 정책실장도 기자간담회를 가졌다면서요. 우리 정부 대응 방안에 대해서 좀 구체적인 얘기가 있었습니까? 네, 김 실장이 기자들을 상대로 브리핑을 했는데요. 김 실장은 정부와 기업이 이번 일본의 무역 보복 조치에 함께 긴밀히 대응을 해야 한다는 뜻을 나타냈습니다. 이렇게 서로 협력을 해야지만 이런 파고를 넘을 수 있다라는 얘기를 했는데요. 그러면서 이제 김 실장은 아마도 8일께 날짜를 정확하게 말을 하진 않았습니다. 그렇지만 그쯤에 삼성이나 현대차 그리고 SK, LG, 롯데 등 5대 기업 관계자, 인사들과 만날 수도 있다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런 과정은 이전에도 해왔고 앞으로도 해갈 통상적인 청와대 정책실장의 일이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예, 이번 일은 그냥 정부만으로는 힘들다. 정부와 기업이 힘을 합쳐야 된다. 대기업 인사들도 조만간 만나겠다 이런 의지를 밝힌 거군요. 그렇습니다. 그 지소미아 이른바 그 한일 군사정보 보호협정 관련해서도 좀 여쭤보고 싶은데요. 청와대에서 파기라는 표현은 좀 자제해야 된다 이런 보도가 있었어요. 청와대 분위기는 전반적으로 어떻습니까? 네. 일단 청와대와 여당에서는 일본이 안보 상해 이유로 백색 국가를 제외를 한 만큼 우리도 지소미아를 연장하면 안 된다는 의견이 있습니다. 사실 그 다수의 분위기도 일본이 역시나 안보에서 신뢰할 수 없는 나라로 우리나라를 지목했기 때문에 우리도 왜 신뢰를 못하는 국가와 이것을 연장을 하느냐라는 분위기가 강합니다. 그렇지만 그 일본과의 한일 정보 보호 협정 연장 여부를 그 일본에 통보하는 시한이 24일까지입니다. 그래서 그 전까지는 이 카드를 협상 카드로 쓸 수 있는 만큼 미리 일단은 이것을 연장을 한다 안 한다 결론을 낼 것은 아니라는 분위기가 있습니다. 한 3주 정도 여유가 있는 만큼 굳이 지금 한다 안 한다 그걸 미리 밝힐 필요가 없다는 얘기죠?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어쨌든 기류는 일본 쪽이 안보상의 이유로 무역보복을 했는데 안보를 이유로 했다면 굳이 우리가 민감한 군사정보를 교류할 필요가 있느냐 이런 분위기가 강하다는 거죠? 네네, 그렇습니다. 성현철 기자 수고하셨습니다. 네. 다음은 일본의 경제 도발에 대한 우리 정부의 대응에 대해서 좀 조금 더 깊게 들여다보려고 합니다. 김영배 논설위원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처음 나오셨죠? 그 먼저 전체적인 이 사건 규정부터 했으면 좋겠는데 한일 경제 전쟁이다, 혹은 경제 보복이다, 혹은 일본의 경제 침략이다 이런 표현까지 있지 않습니까? 현 상황에 대해서 이런저런 표현이 많은데 전체적으로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경제 전쟁이라는 표현을 할 수 있겠죠. 지난달 4일 시작된 1차 보복 때 이런 표현을 써왔는데 반도체 부품 3개 그때 이제 3대 품목에 대한 규제였고 지난 2일 일본의 백색 국가 한국을 제외한 2차 보복은 많이 일반인들한테 알려졌듯이 규제 대상 품목이 1,100개 좀 넘는 걸로 알려졌기 때문에 우리 산업 전반에 다 걸쳐 있다고 봐야 하고 물론 이 1,100개가 전체적으로 실질적으로 규제 대상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 부분 아직 명확히 나오지 않았고 그 중에서 핵심은 한 200개 가까이 195개 정도가 정부가 뽑는 게 그런 걸로 봐서는 대략 10% 내지는 15%. 또 그 중에서도 또 뭐 얼마가 실제 타격을 주고 영향을 줄지는 좀 더 따져봐야 될 그런 거긴 한데 그렇다 하더라도 이 150, 160개에 해당하는 물품들이 굉장히 중요한 물품이고 우리 산업 전체에 걸쳐 있기 때문에 우리로 봐서는 우리 정부 입장에서 봐서는 이 산업 전반에 걸친 전면 전선은 이렇게 볼 수밖에 없지 않을까 싶고 경제 전쟁이라는 표현이 과하지 않다고 봅니다. 지난주 금요일에 그 백색 국가 명단에서 한국을 제외하는 결정은 어느 정도 우리 정부가 예상을 하고 있었잖아요. 그 직후 이제 긴급 국무회의도 열고 정부도 관계기관 대책회의도 열고 했는데 종합적으로 좀 내놓는 정부의 방안이 총평을 해주신다면 어떤가요? 정부가 좀 바빴죠. 주말에도 고위당정청 회의했고 산업통상자원부하고 업종별 대표 모임 있었고 각 부처 내 긴급 간부회의도 있었고 또 그 바탕으로 해서 오늘 산업 중심으로 정부 종합대책이 발표됐는데 주로 주 내용은 소재, 부품, 장비산업 육성하고 국산화하고 수입선 다변화하고 그 외에 또 금융당국에서는 금융지원, 관련 기업들의 세제지원 이런 방안들이 쭉 나와 있는데 종합대책이 나온 거죠? 그렇죠. 정부로서는 당연히 취해야 될 조치고 일본의 보복에 따른 이 영향에 맞춘 그런 계획으로 보이고 총평하자면 이 계획은 늘 뭐 잘 짜지지만 늘 실행이 문제겠죠. 그렇죠. 한 줄로 말한다면 다시 이제 반복되겠지만 계획에 맞는 실행 계획, 그걸 잘 추진해가는 것. 중요하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하나하나 짚어보면 좋겠는데요. 그 일본의 조처에 대한 대응 조처, 즉 일본이 백색 국가 리스트에서 제외한 만큼 우리도 백색 국가 리스트에서 일본을 제외할 수도 있다. 홍남기 경제부총리가 그렇게 얘기를 했었고, 또 하나는 이런 전략물자 수출 규제가 실제로 우리가 받는 충격만큼 일본 경제에도 좀 타격이 됩니까? 지금 정부가 내놓은 이 조치가 실질적으로 일본 경제에 얼마나 타격을 줄 거나 이거를 명확히 들어서는 알지 못하겠고, 그러면 정부로서는 안다 하더라도 이것을 명확히 밝힐 수는 아닐 겁니다. 이 오지 않은 미래를 놓고 단정적으로 이해하는 것은 정부로서는 협상력을 떨어뜨리는 그런 것이 될 수도 있겠고, 다만 이 경제 문제는 강한 쪽이든 약한 쪽이든 서로 맞물려 있기 때문에 일본이 영향을 안 받는다고 할 수 없겠고, 특히 이제 삼성전자나 현대자동차 이런 우리 큰 기업들의 덩치가 만만치 않기 때문에 일본이 영향받지 않는다 이렇게 보기는 어려울 거고, 더 중요한 부분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경제 분야는 서로 맞물려 있고 얽혀 있기 때문에 심지어 일본이 우리를 향한 보복 조치조차도 일본 기업들이 영향을 받기 때문에 그렇겠죠. 영향을 안 받을 수 없죠. 특히 이제 1차 조치 후에 우리가 확인했지만 관련된 일본 소재업체들의 주가가 더 많이 떨어졌던 걸 확인했거든요. 3에서 5% 정도 이렇게 대폭락을 했더라고요. 그것이 이제 초기 상태이기 때문에 앞으로 그 시일이 흐르면서 어떻게 될지는 지금 장담하기는 어렵지만 일단 그 경제 문제에서는 역시 우리가 애초 예상했던 대로 때리는 쪽이나 맞는 쪽이나 서로 영향을 받고 그 다투는 순간 양쪽이 같이 피해를 본다는 것을 확인했다고 봐야겠죠. 일본의 경제신문 같은 언론에서도 그런 우려를 전달하기도 했었죠. 이제 일본이 불화수소 등 반도체 관련 소재 3개 지난달 4일이었죠. 그 수출 규제를 시작을 했고, 그러니까 우리도 일본이 압할 만한 한 서너 개 품목 혹은 분야에 대해서 수출 규제를 해야 되는 것 아니냐, 이런 것도 대응 방안 중에 하나라고 보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정부로서는 당연히 카드를 준비해야 된다고 봅니다. 다만 이제 이 왕왕 우리가 다른 그 분야에서도 보지만 어떤 카드는 꺼내서 휘두를 때보다도 꺼낼까 말까 저울질하는 그 상황이 더 상대를 괴롭거나 애타해할 수도 있다고 보이고, 이런 점에서 볼 때 일본 정부가, 저로서는 제 개인적인 의견입니다만 1,100개에 해당하는 물품을 한꺼번에 쏟아냈다는 게 잘 어떤 납득이 되지 않고, 제가 모르는 더 깊은 일본 정부의 속이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만약에 조금씩 야금야금 그 카드를 꺼내들었다면 우리로서는 훨씬 더 괴로웠겠죠. 점점 목이 조여오는 듯한 느낌이 들었을 수도 있겠네요. 일본 그 수출 규제 대응 방안으로 아까 말씀해 주신 이제 소재, 부품, 장비 분야 경쟁력 강화 방안 오늘 내놨단 말입니다. 이 개발 예산도 내년에 많이 반영하고 이미 그 추경에도 반영이 돼 있긴 하지만, 그리고 M&A 뭐 이런 것도 나오더라고요. 원천 기술을 가진 쪽을 인수 합병하는 그런 지원책들이 나오는데, 그런 지원책들은 어떻게 효과가 있을 거로 전망하십니까? 이 소재 부품 육성책에 대한 평가에 앞서 가지고 이 분야 얘기 나올 때 제가 좀 먼저 말씀드리고 싶은 게, 통상적으로 우리는 이 소재 부품 쪽을 등한시하고 제대로 키우지 못했고 일본에 완전히 의존해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지만 실제 역사적 경험을 보면 노무현 정부 때였죠. 2000년 초반에 소재 부품 육성 위한 특별법을 만들어서 예산도 많이 붓고, 김대중 정부였겠네요. 2000년 초반이니까. 그건 좀 확인 다시 해야겠네요. 그렇게 해서 소재 부품 쪽이 실제로는 굉장히 많이 성장을 했습니다. 우리가 여전히 미흡하긴 하죠. 이 부품보다는 소재 부분이 좀 약하고, 특히 이제 반도체용 핵심 부품, 이번에 특히 문제가 된 이런 부분들은 일본에 의존하고 있는 게 분명하지만 소재 부품 전체적으로 놓고 UN 통계 기준인데요. 이게 우리나라 그 수출 시장의 순위가, 그러니까 소재 부품을 수출하는 글로벌 시장의 순위가 우리가 6위입니다. 결코 6위고 그 4위 자리에 홍콩이 올라 있기 때문에, 홍콩은 특히 이제 중국에 편입돼 있고 중개 무역국이라 실질적인 순위는 5위. 그리고 우리 그 GDP 캐파의 순위보다 높죠. 10위권 바뀌니까. 그리고 이 일본하고 한국의 격차도 제가 수치를 정확히 제시하지는 못하겠지만 어쨌든 그 대략적인 수치가 2001년만 하더라도 일본의 한 30% 수준이었는데 지금은 80%까지 따라와 있습니다. 굉장히 재미난 게 그러니까 그닥 격차가 크지 않다. 일본과 한국의 1인당 GDP 차이하고 비슷하고 어쩌면 일본이 소재 부품 분야에서도 한국의 추격에 위협을 느꼈을 수도 있겠다는 생각을 좀 합니다. 그러니까 소재 부품 쪽이 완전히 죽고 정부가 등한시한 게 아니었기 때문에 이 지금 정부가 내놓은 이 대책에도 좀 희망을 가져보고 좀 밀어주는 그런 분위기가 필요할 걸로 봅니다. 그러니까 현장에서도 소재 부품 장비 쪽의 업체들, 중소기업이나 관련된 연구 분야에서도 우리가 맘만 먹으면 짧게는 1년, 길게는 5년 안에 일본 수주든 모든 게 다 가능할지는 모르겠으나 따라잡을 수 있다. 너무 그렇게 그 소위 쫄 필요는 없다. 이런 얘기도 하더라고요. 근데 이제 다른 경제적인 관점에서 보면 사실 모든 부품, 모든 소재를 국산화하는 거는 오히려 효율성이 떨어질 수도 있잖아요. 국제사회가 이렇게 분업화돼 있는 것도 효율성 때문이었는데 그건 어떻게 보십니까? 그건 당연하죠. 지금 우리 그 핵심 소재 이런 부분들도 일본에 의존되어 있는 것도 그와 관련이 있는데 이 어느 나라도 이 처음부터 끝까지 다 자기 완결형 경제는 아니죠. 미국조차도 심지어 그럴 테고 특히 이제 이 소재 부품 쪽은 이 특성상 가짓수는 많고 매출액이 크진 않기 때문에 대기업이 하기도 만만치 않고 쉽지 않은 그러니까 대기업은 그 외에 다른 분야로 가야 되기 때문에 중소기업의 영역 성격인데 중소기업이 하기엔 또 어려운 점이 있는 게 굉장히 오랜 그 연구개발이 들어가야 되는 그러니까 삼성으로서는 이미 개발되는 일본 소재 부품 업체들하고 거래 관계를 맺을 수밖에 없던 것이죠. 그게 훨씬 더 손쉽고 그랬던 거죠. 그렇지만 이 분업 구조에 그러니까 한중일 간에 굉장히 잘 짜여진 이 분업 구조의 구멍을 아베 정부가 냈기 때문에 지금으로서는 국내 대기업체들이 협업을 하고 국내에서 조달하고 또는 수입선 다변화를 하지 않을 수 없는 자기 리스크 관리 차원에서 하지 않을 수 없는 지경으로 몰렸죠. 그것이 이제 우리한테는 굉장히 어려운 좀 편하게 해왔던 거죠. 그 대기업이 단순히 편하게 이렇게 단정하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대기업은 나름대로 분업 구조에서 효율적인 방식을 택한 그것이지 대기업도 이윤을 추구하는 기업 집단에 불과하기 때문에 이 대기업이 정부처럼 공익 성격을 위해서 중소기업을 키워라 이렇게 얘기하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 이제 정부 대책 중에 하나가 우려스러운 대목은 이렇게 정부에서 지원도 하고 세제 혜택도 주고 그렇게 해서 대기업이나 중소기업을 육성을 하고 그런 건 바람직한데 근데 문제는 이 기회에 각종 규제를 완화한다. 예를 들어서 특정 분야에 대해서는 주 52시간도 유연하게 한다. 유연한다는 표현이 그렇지만 그걸 안 지켜도 된다는 거 아닙니까? 그걸 포함해서 환경이나 노동 관련 각종 규제까지도 완화해버리는 거 아니냐, 이 와중에. 이런 우려도 있어요. 어떻게 보십니까? 저도 그 얘기가 나올 때 한편으로는 고개가 좀 끄덕여지기도 하면서도 그런 걱정을 자연스럽게 할 수밖에 없는데 다만 여기서 제가 좀 기업들한테 또는 이해 당사자들한테 당부 말씀이랄까 이런 걸 좀 하고 싶은 게 이 자칫하면은 지금 이 기업을 밀어줘서 우리가 좀 소재 부품 쪽을 키워보자, 국내 중소기업을 키우자 이런 분위기가 형성돼 있는데 일본하고 싸움이 벌어진 이 판국을 그간에 미뤄놨던 민원 해결의 통로로 해결하는 것으로 오해를 받는 그래서 이 필요한 규제가 왜 좀 해소돼야 되냐, 완화돼야 되냐 이걸 설득력 있게 끈끈히 제시를 해야 되지 몽땅 묶어서 이 기회에 규제 풀자 이렇게 나왔을 경우는 이 국민적 분위기를 완전히 그러니까 오도하는 협업과 연대의 분위기를 자칫하면은 냉각시킬 수 있다는 점을 감안해서 정말로 필요한 그 규제 완화, 할 만한 규제 완화 이런 부분을 요구로 집중시켜 줬으면 좋겠습니다. 아니, 그동안 이 일이 있기 전에도 정부에서는 불필요한 규제를 완화해야 된다. 그래서 규제 샌드박스법 뭐 이런 움직임도 있었던 거 아닙니까? 네. 경제 분야 말고 다른 것도 하나 좀 여쭤볼게요. 그 더불어민주당의 이제 일본 경제 침략 대응 특별위원회라는 게 있는데 최재성 위원장이 이런 얘기를 했더라고요. 이 도쿄를 포함해서 여행 금지구역 확대를 검토해야 된다. 그러니까 여행이 이제 하나의 무기가 되는 거죠. 민간 차원에서 불매운동 일어나는 것, 자연스럽게 일어나는 것은 뭐 뭐라고 할 수 없다 이런 지적들은 많이 있었던 것 같고 그렇지만 저는 기본적으로 양국 간, 양국 시민 간의 교류를 중단하고 끊고 이런 거는 가능한 원칙적으로는 않는 게 좋겠다고 생각하는 게 이번에 싸움이 우리의 싸움의 상대는 극우 성향의 아베 정권이지 일본이라는 국가 전체 또는 뭐 일본 시민사회를 상대로 하는 게 아니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특히 지난번 좀 며칠 시간이 지났지만 일본 지식인들의 공동 성명서 그리고 며칠 전에 일본 시민사회들에서 나서서 한국에 사는 그 노 아베 시위, 연대 시위도 벌였던 그랬듯이 일본 그 사회의 양식 있는 이들하고 우리가 같이 가는 그런 그 공동 보조가 필요하다고 보면은 어떻게든 교류 부분은 특히 문화적이고 민간 차원 이런 교류 부분은 안 끊고 계속 특히 연례적으로 이어오는 그런 거라면은 계속 갔으면 좋겠다. 지난 주말에 노아베 시위에서도 그런 지적들이 많이 나오더라고요. 우리가 지금 싸우는 대상은 일본 시민들이 아니다. 일본 국가도 아니고 아베 정권과 극우 세력이다. 일반 시민들 아마 충분히 그런 인식을 하고 있을 걸로. 오늘 코스닥 시장도 좀 여쭤보고 싶은데요. 그 5분 동안 거래 중지되는 사이드카 발동되기도 했고 환율도 좀 출렁이었어요. 이게 어떻게 일본 수출 규제 문제와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겁니까? 아까 들어오기 전에 수치를 보니까 한국만 떨어진 게 아니고 아시아 증시 전체가 떨어졌고 일본도 우리랑 비슷한 감소폭이었대요. 코스닥 지수가 아마 코스피 종합주가가 한 우리가 2% 조금 넘게 떨어졌고 일본도 2% 가까이 떨어졌고 우리 같은 경우는 이제 코스닥 쪽이 많이 떨어졌는데 주식시장 전체가 좀 떨어진 건 미국, 중국 갈등 이게 큰 요인이었던 것 같고 그게 오히려 더 큰 요인이다. 일본 요인도 뭐 없지는 않았던 것 같은데요. 특히 이제 코스닥 쪽을 보면은 하락폭이 컸던 게 이 지난번에 인보사 때문에 문제였던 코론 계열사 등등 몇 개 바이오 업체들 주가가 많이 떨어졌어요. 이 코스닥 쪽에서는 바이오 업체들 비중이 커서 여기서 몇 개 업체가 떨어지면 푹 지수가 꺼집니다. 그리고 오늘 그 다른 종합 그 전체적으로 봐서는 이 통상 시장 전문가들 얘기는 미중 갈등 이게 그 1번 요인이었던 것 같습니다. 환율 문제도 마찬가지로 중국 위안화 가치 하락과 관련이 있다. 미국 그 중국 분쟁이 커지니까 달러와 강세가 이어지고 그에 뭐 반사적으로 원화 가치는 떨어졌죠. 야당 쪽에서 그런 얘기가 나오나 봐요. 아까 그 대기업에서 규제 완화할 때 이 기회에 뭘 다 하려고 하지 말고 정교하게 요구하라 이런 지적을 했는데 나경원 원내대표는 경제 체질 개선을 요구를 했어요. 그러니까 소득주도 성장이니 뭐 현 정부의 문재인 정부의 경제정책, 재정정책, 경제 기조를 모두 바꿔라 이런 주장을 하는 건데 어떻게 보십니까? 지금 야당으로서야 이런저런 주장할 수 있을 텐데 아까 이제 기업 규제 완화 얘기할 때와 마찬가지로 좀 이게 뭉뚱그려서 주장을 하게 될 경우는 정책 대안 제시인지 정치 공세인지 의심을 하게 될 것이기 때문에 야당 원내대표로서 정말 필요한 규제, 이게 기업들한테 정말 필요하겠다 싶은 게 있으면은 몇 개라도 적시를 해서 주장을 하는 게 정책인 효과 면에서도 전 낮다고 생각합니다. 뭉뚱그려서 모든 규제를 풀어야 된다, 반기업 정책을 폐기해야 된다 이렇게 갈 경우는 어떤 부분을 놓고 반기업 정책이라는 것인지, 예. 어떤 규제를 풀려고 하는 것인지, 모든 규제를 풀 수는 없지 않겠습니까? 규제는 필요한 규제 있는 것인데 그런 주장은 조금 더 선별하고 정제를 해서 해줬으면 도움되지 않을까 예. 생각합니다. 문재인 정부에 반기업 정책이 있습니까? 그쪽에서 뭐 볼 땐 있을 예. 걸로 생각을 하겠죠. 예. 일단 그 부분을 어떤 게 반기업 정책이고 왜 반기업 정책인지를 적시를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정교하게 얘기하지 않죠. 예. 마지막 질문 드릴게요. 일본의 경제 침탈로 해서 어쨌든 그 우리 경제의 불확실성이 커진 거잖아요. 이럴 때는 가장 중요한 부분이 뭡니까? 어떻게 해야 됩니까? 지금 오늘 벌어진 상황도 그렇고 일단 금융시장 쪽 위기 관리가 굉장히 중요해진 것 같아요. 예. 특히 주가 하락보다도 우리 경제 특성상에서는 환율 움직임 예. 여기에 대한 금융당국에서는 나름대로의 그런 위기 대비책을 갖고 있을 텐데 그에 따른 대책이 좀 필요할 것 같고 예. 소재 부품 문제에서는 오늘 정부 발표는 이것을 육성하고 국산화시킨다는 거였지만 이건 아무래도 중장기 대책일 거기 때문에 시간이 걸리는 거죠. 단기적으로는 이 해당 물품들이 원활하게 예. 공급이 돼서 뭐 대기업들이야 나름대로 자체 대응력이 있기 때문에 예. 많은 준비를 하고 있다고 생각되지만 중소기업들 같은 경우는 여기서 좀 잘 대응할 수 있게 정부가 정보나 이런 그 허브 역할을 해줘야 될 것 같고 예. 덧붙여서 얘기하면은 그 정부뿐만 아니고 이 그 경제 추세 전체가 니 탓 공방하는 이런 일이 벌어지면 안 될 것 같아요. 특히 이제 정부 당국자들이 메시지 관리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예. 생각이 드는데 얼마 전에 한번 일이 있었죠. 특정 분 뭐 성함을 거론하기는 그렇지만 장관 되는 분이 이 우리 국내 대기업이 편하게 장사하고 중소기업들을 키우지 않아서 이런 결과가 됐다. 부품 소재가 안 크고 이런 식의 인식이나 발언은 예. 굉장히 좀 위험하다고 생각합니다. 무슨 기업 탓할 예. 탓할 여가가 없어서가 아니라 진실을 100% 반영하고 있지도 않은 발언이기 때문에 예. 기업이 정부 탓하고 정부가 기업 탓하고 대기업은 중소기업 탓하고 이런 식으로 가서는 공멸이라는 인식을 분명히 가져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은 서로 탓할 때가 아니라 협력할 예. 때다. 예. 그래서 메시지 하나도 조심스럽게 내야 된다. 예. 그리고 기업이든 야당이든 정부의 대책이든 좀 더 정교함이 필요하다. 예. 이런 정도로 요약하면 될까요? 예. 기업들도 아마 그런 인식들을 충분히 하고 있으리라고 저는 기대합니다. 오늘 나와주셔서 고맙습니다.